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4월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4월 매출은 약 7조 4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를 또 한 번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는데요. 반도체 가격 상승과 견조한 수요 덕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TSMC는 업계 선두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앞으로의 기술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초로 1.4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이 순조롭게 된다면 2027년에서 2028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 8월에는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올 상반기 안에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고 후발주자인 인텔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경쟁과 행보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가 편두통 치료제 개발사인 바이오헤이븐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총 116억 달러의 지분 전량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 항암제 개발사 메디베이션을 15조 원에 인수한 뒤 5년 만에 성사된 빅딜이라고 합니다. 최근 1년간 화이자의 실적을 견인해온 코로나 백신을 넘어서서 새 수익원을 발굴하겠다는 건데요. 편두통 신약에 이어서 신경계 질환 치료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바이오헤이븐이 개발한 치료 물질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지난 2월에는 유럽의약품청에서 긍정적 의견을 받았고 또 아시아태평양 임상 3상에서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화이자의 또 다른 실적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폭은 앞선 3일간의 낙폭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나스닥 지수는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 7곳의 시총이 1조 달러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2,200억 달러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또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줄줄이 타격을 입었는데요. 한편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실물 경기가 침체되지 않더라도 향후 주식 하락 가능성이 크다면서 추가 하락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러한 빅테크 대장주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장한 기술 기업 53곳 중에서 50곳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따라 우버와 메타 그리고 아마존 등은 고용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비용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빅테크주들의 흐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오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자율주행차 ETF에 처음으로 GM을 편입했다고 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GM의 주식 15만 8천 주를 600만 달러에 매입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1만 5천 주 소폭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가 펀드의 가장 큰 비중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GM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기존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도 점점 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분야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이러한 소식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